싸우냐고 낙엽이 왜 떨어지냐 묻는군. 자연의 섭리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싸우냐고 물었던가. 이 땅과 가족을 지키고 균형을 유지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지. 짐정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걸세. 무엇이 싸울 가치가 있는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마셔라, 헬스크림. 운명을 손에 넣어라. 너희가 세상의 주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굴단, 그 대가는 뭐냐? 모든 것. 선물을 거부해. 고작 적당히 잡것들을 데려온다고 해서 죽음을 피할 줄 알았나? 우리 운명이 아니었는데. 역사는 바뀐데.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 주인이 될 것이다. 아들아, 끔찍한 어둠이 우리 세계로 돌아왔다. 예전처럼 우리가 아끼는 것들을 모두 말살하려고. 나는 싸우러 간다. 설령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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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평생 나는 칼에 기대어 살았다. 수많은 왕국이 불타고 용맹한 영웅들이 헛되이 죽는 걸 보았다. 그토록 많은 것을 잃고도 믿음을 가지긴 힘들었지. 하지만 너에게서 인내와 관용과 신뢰를 배웠다. 안도인, 이젠 너처럼 나도 믿는다. 평화가 가장 고귀한 소망임을. 하나 평화를 지키려면 목숨을 던져 싸워야 한다. 아들아, 네가 태어나던 날 온 로데론이 네 이름을 속삭였단다. 아서스. 정의의 수호자로 자라는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아느냐? 명심하거라. 우리 가문은 늘 힘과 지혜로 왕국을 다스렸음을. 또한 네가 그 강한 힘을 신중하게 사용하리라 믿고 있음을.
무한 승리란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기억하거라. 나의 시대가 끝나는 그날, 너는 왕이 되리라.